시편 110편을 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아침에 태로부터 오는 거룩함의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서 자원하리니 주께서는 주의 작품의 미술을 가지셨나이다.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멜기세덱에 계열했다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그의 진노의 날에 왕들을 쳐부수시리라. 그가 이방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요 시체들로 그것들을 가득 채우시며 여러 나라의 머리들을 사랑하게 하시리라. 그가 길에 있는 신의 물을 마시니 그러므로 그가 머리를 쓰시리라.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한 절 한 절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22절까지입니다. 주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네 온 집안은 방주로 들어오라. 네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 부여한 것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수컷과 암컷 일곱씩 정결치 않은 짐승은 수컷과 암컷 둘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수컷과 암컷을 일곱씩 취하여 온 지면에 그 씨로 살아남게 하라. 이제 7일이 되면 내가 40일 낮과 40일 밤 동안 땅 위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시니라. 노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모두 행하였더라 행하더라. 물로 인한 홍수가 땅에 있었을 때 노아는 600세라 홍수의 물들 때문에 노아가 자기 아들들과 아내와 자기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하지 않은 짐승들과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셨던 대로더라. 7일 후에 홍수의 물들이 땅에 있었더라. 노아의 생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날 17일 그날에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으니 비가 땅에 40일 낮과 40일 밤을 내렸더라. 같은 날 노아와 그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가 그 아들들의 세 아내들이 다 함께 방주로 들어가니라.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즉 각종 새가 그 종류대로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는 둘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가니라. 들어간 것들은 모든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니 주께서 그들 안에 그를 안에 넣고 닫으시니라. 땅의 홍수가 40일 동안 있은지라 물이 불어나서 방주를 띄우니 방주가 땅 위로 들리더라. 물이 널리 퍼져 땅 위에 크게 불어나니 방주가 수면을 떠다니더라. 물이 땅 위에 심히 널리 퍼지니 온 하늘 아래 모든 높은 산들이 잠기더라. 물이 15규빗 높이로 오른지라 산들이 잠겼고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육체가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과 모든 사람이라 마른 땅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코로 생명에 호흡을 하던 모든 것은 죽었더라. 지면에는 모든 생물이 멸망하였으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이라. 이들은 땅에서 멸절되었으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이 살아남았더라. 물이 150일 동안 땅 위에서 차고 넘치더라. 그 당시에는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때에는 안개가 땅 위로 올라와가지고 땅을 적셔가지고 거기서 모든 식물들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믿질 않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또 본 적이 없는 게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러시아에 말이죠. 불이 내려온 적이 있어요. 가끔 내려옵니다. 별이 쪼가리가 내려가지고 막 태웁니다, 여러분. 지금 막 화산이 터집니다. 사람들이 믿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주보에 제가 이 그림을 왜 집어넣는가 하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300m나 되는 방주입니다, 여러분. 300m 되는 방주예요. 넓이가 25m고요. 높이가 15m예요. 3층으로 됐어요, 이게. 이 속에 들어간 사람들과 모든 생물들만이 살았어요. 누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놨는지 말이죠. 오늘날이야말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가 됐어요. 예수 믿으라도 죽어도 안 믿어요. 앞으로 이런 심판이 온다 그럴 때 혹시 믿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의 죄 때문에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받으니까 너는 전생에 또한 고통 중에서 일해서 잡초와 가시와 엉겅퀴를 다 갈아내야 되고 황무지를 개간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년 정도 지났습니다. 천년 정도 지나서 아담의 자손들이 그 DNA 속에 있는 죄들이 퍼져나가서 천년이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죠. 아마 그때 인구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인구가 수십억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거 어떻게 아느냐고요. 두 사람이 부부가 결혼해서 둘을 낳고 또 둘을 낳고 둘을 낳고 그러면 30대만 가면 수십억이 돼요. 여러분 천년이면 몇 대가 되겠습니까? 그때 인구가 지금 인구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천년이 지나니까 엄청나게 사람이 많아졌는데 사람의 사악함이 상대해서 사람의 악함이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여러분 그걸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유 내가 사람을 괜히 만들었구나 후회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다 죽이지 않았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헛된 창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뜻이 있어야 다.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나기를 바른 거죠. 결국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내가 멸망시키겠다. 근데 죄 없는 짐승과 기능과 공중의 새들 모두 사람 때문에 사람의 죄 때문에 그것들이 지금 썩어 죽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 때문에 산천초목에 고통받는 걸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자기만 누가 건드리면 그냥 화가 나고요. 어? 이게 인간의 사악함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악함이에요. 하나님은 막 함부로 건드리면서 사람이 나를 건드리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사악한 마음이에요, 이게. 이게 악한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정말 슬프게 하는가 이걸 생각하네요, 요즘에. 노아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 죽일 수 없으니까 그 중에 딱 한 사람, 노아만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습니다. 오늘날도 극소수의 사람만이 우리 주님을 믿는 겁니다, 지금.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교회 수많은 사람이 다니지만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희덕거리고, 놀고, 골프 치고, 이런 것만 관심 있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제 멘토되는 목사님이 제가 주석을 읽다 보니까,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많은 목사들을 만나봤지만 내가 만난 목사 중에 주님의 제자는 한 사람도 못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멘 그랬어요. 똑같아요. 내가 볼 때 그분은 완전히 주님의 제자인 걸 알죠. 진짜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주님을 쫓는 사람은 눈에 씻고 봐도 없어요. 어디서 없습니까? 교회 안에 없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 없어요. 전부 자기를 사랑해. 자기만 조금 건드리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지지고 볶고 싸우는 시대가 됐어요. 참 슬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노아는 딱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에녹처럼. 그분까지 데려가면은 사람이 씨가 없어지니까 그분은 방주에다 들어가게 해서 살렸죠.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6장에는 이제 그 방주를 다 짓고 다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7장에 와가지고는 뭐라는가 하면은 너와 내 온 집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그랬어요. 옛날 개혁성경에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들어오라 그런 거는 방주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는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하고 들어가라고는 하루가 딴 차입니다. 성경이 이 요가 하나만 해도 엄청난 큰 거예요, 이게. 너와 내 온 집안은 방주로 들어오라. 내가 이 세대에서 네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가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안에는 죄는 어차피 나중에 주님이 오셔야 해결되죠. 그러나 그 당시에 옛날 욥처럼 그 당시에 사람 가운데서는 그래도 의로운 것이다. 의로운 자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줬죠. 욥도 그랬어요. 그 당시 당대에는 의로운 자다. 지금 우리 시대의 의로운 자가 누굽니까? 우리 시대의 의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심으로 영접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죄가 다 없어지거든요. 그 justify라고 그랬죠. 우리는 righteous가 아니에요. 그 영어의 all right이란 말이 아주 안 좋은 말이에요. 내가 righteous하다는 얘기예요. 나는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는 justify 됐지 righteous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을 때 믿고 그분을 모셔드릴 때 그 피가 들어와서 우리 죄를 다 제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거죠. 요즘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의로운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달라요. 율법시대에도 또 달라요. 율법시대에 의로운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 부모를 갖죠, 죽어서. 그 시대 말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다 전부 달라요. 이제 휴거되고 대환란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어야 되지만 율법을 또 지켜야 돼요, 그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시대별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0년 동안도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절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방주로 들어가니까 또 주님이 문을 닫으셨어요. 또 문을 닫으셨어요. 마침내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방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방주문이 높은 데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사람들 살려달라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신 후에 5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제 5000년 됐습니다. 아담부터 6000년이고 오늘날 이 땅은 사악함의 극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악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사람들이 훼손을 했습니다. 이 땅을 얼마나 부패시켰습니까? 아, 보세요. 그 원자력 가지고 말이죠. 방사능 가지고 지금 일본 뭐 모든 나라도 지금 뭐 훼손해가지고 바다도 지금 오염이 돼가지고 물고기 먹으면 안 된다. 뭐 지금 난리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유전자를 변형시켜가지고 땅을 훼손시켜가지고 말이죠. 모든 암을 유발하게 하고 인간들의 그 사악함 때문에 자기 먹고 살라고 남은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사도 요한이 대환란 기간 중에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일곱 번째 나팔은 대환란 거의 끝이에요.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이제 끝났다. 세상은 끝났다. 세상의 임금 마귀는 끝났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땅을 영원토록 통치하고 모든 200명씩 개국의 나라들은 그 왕들은 다 사표를 내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고 주님만의 만왕 만주주로 이제는 통치하시리라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아,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들은 하늘에 있는 24장로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면서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는 것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이제 곧 심판하실 것이다, 여기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니라. 인류역사 6천년 동안 땅을 망하게 한 모든 죄인들, 악인들을 다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성한 곳이 있습니까? 땅이 성한 곳이 있나요? 더 많이 추출하려고 그냥 케미칼을 갖다 뿌리지 않나 말이죠. 말도 못합니다 지금. 예? 그래가지고 지금 뭐 난리들이죠. 하나님께서 홍수가 거친 후에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언약을 세웠죠. 카비넌트죠.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뒤에 올 너희 씨와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너희와 함께한 땅의 모든 짐승과 세우리니 곧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으로부터 땅의 모든 짐승에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인한 물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며 또 땅을 멸망시킬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가지고 주님이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무지개. 무지개. 일곱 가지 색깔이 있는 무지개. 하나님의 색깔이 있는 무지개를 줬죠. 무지개가 이게 반달처럼 보이지만은 하늘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무지개는 토큰이에요, 토큰. 동그랗습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를 줘가지고, 아, 과학자들, 아, 그 무지개는 말이야. 그 뭐,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 프리즘 현상으로 태양빛이 딱 통과할 때 이북이 이게 나오는 거지. 그런 게 어딨어, 그랬죠.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만든 것 가지고 원리를 발견해서 자기들이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이 만든 건데 그 원리도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자랑하면서 밥 먹고 산단 말이죠. 다 밥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자기들이 다 자기들이 했다 그래가지고 밥 먹고 산다고요. 다 전부 하나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쓰는 셀폰 보세요. 셀폰. 하나님 만든 공기 가지고 얼마나 돈을 벌어먹었어요. 옛날에 AT&T 독점할 때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도둑놈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AT&T는 완전 도둑놈들이에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그 다음에 경쟁이 나와서 좀 싫어 이제는 좀 나아졌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는 물을 얼마나 팔아먹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드는 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거 가지고 다 팔아먹으면서 불을 노리면서 참 이렇게 갑을이 되었죠. 갑이 바로 결국 등극하면서 을을 막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에게 앞으로 마지막 심판에서 경고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나오죠.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르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이인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지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서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 고대하며 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라. 하늘들이 어떻게 탑니까? 하늘은 공간인데. 하늘은 공간이 아니에요. 하늘은 물질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늘에 별들이 떠있는 것처럼 보이죠? 지구도 붕붕 떠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늘이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물질 속에 하나하나 박혀있어요. 이렇게 착착 박혀있어요. 그거 가지고 인간들은 이거 만유인력이라고 그러는데 하늘들이 다 불로 타버려요 나중에. 그럼 어떻게 되죠? 박혀있는 것들이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떨어지죠? 대활란데 별들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무화과 열매가 떨어진 것처럼. 본 적이 없죠. 사람들은 보지 않은 건 죽어도 믿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거 그거 틀리면 믿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하지 않은 거 믿지 않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Seeing is believing. 눈으로 이 썩을 눈으로 보지 못한 거 믿지 않습니다.
제가 마켓에서 전도할 때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야, 너 하나님 봤냐? 그래요. 분명히 내가 교회 목사인 줄 알 텐데, 응? 얼마나 목사들에게 화가 났으면 그런지 몰라도, 야, 너 하나님 봤냐? 그래요. 그래서. 네 싸울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이 아니야, 막이지. 응?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도망가더라고요. 이렇게, 응? 요즘 크리스찬들이 말이죠. 좀 능력이 있어야 나가서, 어?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정말 코를 납작하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어야 다. 우리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말씀을 해야 되죠. 입만 열어서 그냥 엉뚱한 얘기 하는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만이 그랬습니까? 옛날 선지자들이 말이죠. 많은 선지자들이 앞으로 이 땅이 심판받을 거, 최후의 심판받을 거 주님은 6천년 동안을 기다리셨어요. 지금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게 하려고. 이 자리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장면을 보고 증거해서 어떻게 봤을까? 그건 여러분 세상에서 배운 지식까지 판단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봐요? 하나님 보여주면 보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함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 보여줬으니까 보는 거죠. 왜 여러분이 못 봐요? 하나님이 안 보여줬으니까 못 보죠. 또 여러분이 그것을 볼 만한 아직 그릇이 안 되니까 안 보여준 거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과거 사건도 보여줬고 미래 사건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아니 천재기들도 마음대로 어쩌고 과거를 다 알아맞히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성경에 과거의 일도 있고 앞의 일도 있는데 왜 천재기를 찾아가? 뭐 누가 나 어필 들었는데 뭐 점쟁이가 광고를 내면서 기독교인도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놨대. 얼마나 많이 가면 그러겠어요. 여집사님들이 많이 가요. 우리 그냥 그런 사람 없을 줄 알지만 여전도사님 출신들이 은사 좀 받았다고 나가서 방석 깔아놓고서 말이죠. 예언이죠. 돈 받아요 지금. 제 말이 거짓말이면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한번 쓱 가가지고 당신 출신이 전도사 아니면 물어보시라고. 제 말이 거짓말인가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아무한테나 특별히 여성들이 말이죠. 여러분 접근해가지고 어쩌고 기도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사탄을 몰라라 그래요. 성경에 다 나오는데 왜 그런 얘기 듣습니까 여러분? 에? 아, 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이에요. 예수 무당, 예수 여자 무당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남자 무당은 뭐라고 그러더라 그거 가지고 박수라고 그러던가. 많이 있습니다. 오 원컨대 주께서 하늘들을 가르고 내려오시며 산들도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리기를 용이 하는 불길이 타서 그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것 같이 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주의 대적들에게 알게 하셔서 민족들로 주의 면전에서 떨게 하셔서 주께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 산들이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렸나이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말이죠. 불이 함께 오는데 얼마나 불이 강한지. 여러분 주님은 의의 태양이라고 그러죠. 태양의 표면 온도가 섭씨 6000도라고 배웠죠. 여러분 학교 자연시간에 표면 온도가 섭씨 6000도예요. 태양을 만드신 분은 얼마나 불이 뜨겁겠어요. 내려오니까 산들이 다 녹아버렸어요. 선제 이사님 이걸 보고서 증거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고 울부짖으며 광야의 거체를 위하여 애곡하라니 이는 그들이 불탔으므로 아무도 지나갈 수 없으며 사람들이 가축의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늘의 새와 짐승도 다 도망하여 사라졌도다. 심판의 장면을 보고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 아시죠?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며 그 날이 가까우며 유대인들에게 합니다. 앞으로 환란, 앞으로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팔을 불고 소리를 내라. 경고의 소리를 내라.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며 그들 뒤에서 화염이 불타는도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는 에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정녕 어떤 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축복이에요.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은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다면 잠자고 있는 거고
또는 죽은 자들 가운데 같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도 같이 누워 있어요. 살아있긴 있는데 산 자가 아니에요. 죽은 자예요. 그런 사람들 실감이 안 나요. 오늘 당장 뭐 먹고 마신 것 때문에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하면 주님께서 말이죠. 이 선지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 같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인자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한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심판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 모습은 옛날 2000년 전에 힘없이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아 무서운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인데 엄청난 무서운 모습이에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고난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하고 노아는 여러분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나가서 방주를 지면서 말이 그럴 때 미친 할아버지 뭐라고 말이지. 이런 소리를 들으면 120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분명히 비는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사람의 말은 이루어지지 못해요. 뭐 케네디가 don't think what you can, what the country can do for you, bu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뭐 좀 같지만은 그거 다 헛소리로 다 지나가 버렸어요. 마틴 루터 킹이 막 젊은이들 선교해가지고요 인권을 주자고 뭐 그랬지만 그 사람의 연설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말이죠. 막 대보를 해가지고 수만 개 그냥 모든 가게들 불러 태워버리고요. 아니 깐디 같은 사람 뭐 어떻게 무장주의라고 자고 떠들었지만 그 사람의 그 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런 사람도 같지 않습니다. 아멘. 유명해야 되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멋지게 말하고 남 죽이는 거 유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말이죠. 그 사람들 말 한마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미국에서 먹고 살기 좋다고 그냥 이러고 살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은 주님이 심판주로 나타나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주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그 주님에 대해서 증거했죠. 그 일곱 촉대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이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팔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녹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일곱 뼈를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날은 공중에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려가는 휴거의 날, 휴거의 날이 있고 그 직후에 온 땅에 임하는 진노와 심판의 날을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온 땅을 홍수로 덮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 불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2000년 동안을 지금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오셔가지고 죄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이라는 것은 세상 통치자가 심판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 이거죠. 다른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오늘날 방주는 무엇입니까? 5000년 전에 방주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만들었던 배예요. 왜? 불의 심판이니까. 그러나 이제는 불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그분을 모셔드릴 때 우리는
영적으로 그분 몸 안에 들어갑니다. 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함께 앉히셨다는 게 뭐죠? 주님이 하늘에 계시잖아요. 제사장으로 하늘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영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입니다, 여러분. 주 안입니다.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안은 세상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 육신은 여기 살잖아요. 우리 영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이라는 건 육신적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기운을 내라. Be of good courage. 기운을 내라. 이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날 수 있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 선수가 막 KO도 여러 번 나가고 말이죠. 뭐 그냥 막 피도 철철 나고 그러는데 마지막 회전에 가서 일어나서 한 방 쳐가지고 쓰러뜨리는 거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이게 잘 느껴져. 이거 이상하잖아 이게. 어려움이 분명히 왔는데 잘 안 느껴져. 내가 신경이 죽었나. 이게 정상이에요. 어려움 올 때마다 짜증내고 아이고 죽겠나 아이고 이런 사람은 아직 아니야. 주님 안에 들어가면 상관이 없어요. 주님 안에 안 들어가면 언제 불이 내려올지 몰라요. 휴거되고 나전에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자마자 비가 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오늘 들어가지 않으면 내일 그런 일 하면 이거 방법이 없어요. 이게 뭐 성도 여러분들을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사실이에요. 이게 코앞에 있는 거예요. 노아에게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을 주고 지금 5천 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5천 년 기다렸어요. 사도베드로가 했잖아요. 오래 참으신 거다. 더딘 것이 아니다. 그날이 더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한 사람이라도 회개케 하라 합니다. 여기 그 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 교회에 지금. I don't know. 그리고 이 한 가지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루를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렸어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이제 6천년이 지났죠. 6일이 지났어요. 이제 6일이 지나고 이제 주님이 오시면 7천년 일곱째 날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주보사에 제가 이걸 끼워드린 이유가 있어요. 킹잼 성경학교에서 제가 강의한 내용까지 여기 드려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이죠. 이 전체적인 말씀을 전부 요약해서 가지고 이거를 집어넣었어요. 여기가 언제입니까? 이게 주님이 인자가 재림하는 거예요. 재림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때 천년왕국이 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천년왕국이 오고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 보면은 여기 마귀는 저 밑에 갇혀 있고 이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영어권이나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줬어요. 영어로만 해서.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천년이 지나면 그때 영원히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에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와 있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시카고 장가하고 골판 치는 사람들은 뭐 이런 얘기 안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아, 뭐 저렇게 뭐 두려운 말을 하냐고 그러죠. 절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그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은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게 되면 그냥 넘어가요. 그냥. 에이, 뭐, 담여야지. 뭐, 담여야지. 넘어가. 내가 이걸 확실히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그때 가서는 안전한 목병입니다. 노아가 그의 가족들과 모든 하나님께서 명하신 생물들이 방주에 들어간 후 문을 닫으신 것처럼 그리고 비가 내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신부 데려가는 휴거의 날이 되면 또 다른 문인 하늘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엘리야가 올라갈 때도 열렸고요. 주님이 내려오실 때도 열리고요. 우리가 올라갈 때도 열립니다. 그러나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방주문이 닫히니까 비가 와가지고 완전히 지구가 물에 잠겼지만은 이제 하늘문이 닫히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전심으로 믿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때가 찬 경륜 안에서 죽어 있는 아들과 나와 함께 방주의 문이 닫히고 대환란이 오고 있는 때는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직 그렇지 않은 분이 때문에 주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세상은 조금 뭐 일이 잘 되고 몸 건강하고 뭐 그러면은 평안할 것 같죠.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몸 건강하고 그러면 또 뭐가 오죠? 재미가 없으니까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아, 여러분 재벌의 자녀들 보세요. 자살하죠? 왜 그래요? 뭐가 부족해? 가난한 사람이 오면 저 사람들 왜 자살하지? 그러나 정말 재미가 없거든요. 돈도 있고 몸 건강하고 그래봐야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어? 아, 저 케네디가 아들 딸들 얼마나 자살했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앞으로 될 일을 알아요. 비참하게 끝날 거 알아요, 자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깊이 안에 서서 정말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려야죠. 사람으로부터 평안 누리면 안 돼요.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평안이 있어야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 있다면 정말 이제는 주님 안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여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여러분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창세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날,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 이 온 땅에 옛날 노아 때처럼 불로 임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함으로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조만간 이루어질 텐데, 아버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를 텐데 이것을 깨닫고 어전씨를 가지고 아직도 주님 안에 들어가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들을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축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